미안해 미란아. 전화도 없이 외박한 거 맞지? 미안하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젯밤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걱정돼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단 말이야. 술을 좀 마셨어. 취해서 운전할 수가 없어서 차에서 잠깐 눈 좀 붙인다는 게 그만. 미안하다. 이번에 뭘 하시는 건데? 도대체 어머님이 뭘 하시는 건데 네가 이래? 미란아. 왜 말 못해? 처가살이, 시집살이가 문제가 아닌 거지? 그치? 아직도 어머니는 우리 결혼 허락하실 마음 손톱만큼도 없으신 거지? 아니야? 아니냐고 묻잖아. 그래, 네 말대로야. 우리 결혼 허락하실 마음 조금도 없으셔. 그래서 죽어도 우린 안 된다고 하셔?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안 된대. 그래서 나도 미치겠어. 정말 미치겠다고. 나도 나와줘서 고마워요.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안 나오실까 봐 불안했어요. 아무래도 오늘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엄마가 병원 자료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아, 네. 공연 원래 좋아하세요? 네. 전 아마 의사가 안 됐으면은 지금 연예계에 있을 겁니다. 그러세요? 음악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책 좋아하고 제가 좀 그렇거든요. 네. 아, 미연 씨는요? 저야 뭐 워낙에 삼박하게 살아서요. 병원 집 병원 집 그렇죠? 아니요, 집 병원 집 병원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썰렁했나 봐요. 네, 아니에요. 저기 전화 받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오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전화 받으세요. 네, 잠시만요. 네.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알았다니까. 나도 알아요, 이달 말까지라는 거. 못 갚으면 잡아가면 될 거 아니야? 가시죠. 아, 네. 오랜만에 스트레스도 쫙 풀고 아주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죠? 그죠? 자, 이런 날에 와서 진한 기분으로 애프터가 빠질 수가 없어. 갑시다. 어? 큰일 날 뻔했다. 너 밤에 엄마가 전화한다 그랬지? 얼른 가봐. 어? 전화? 참, 애가 기다리겠다. 그쵸? 안 잡을게요. 잡으면 안 되죠. 애가 기다리는데. 그쵸? 그래, 애프터는 후에 애프터 하자. 선 씨. 서연아. 네? 오늘 정말로 즐거웠어. 저도요. 들어가서 푹 자고 좋은 꿈 꿔.
아저씨 꿈꿀게요. 아저씨도 내 꿈꿔요. 알았죠? 아, 핸드폰 좀 주세요. 핸드폰? 네. 어서요. 됐다. 가끔은 문자 날리기. 약속. 난 문자 빨리 못 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매일 연습하세요. 대신 난 동영상 메일로 날려줄게요. 알았어. 연습해볼게. 그럼 이제 진짜 들어갈게요. 안녕. 저녁 식사 대신에 잠깐만 이따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아, 자, 앉으세요. 분위기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분위기는 좋으네요. 이게 누구야? 이현우! 어? 이야, 오랜만이다. 아니, 언제 들어왔어? 지난달에. 그래? 비자도 만료됐고 그냥 아직 들어왔어. 아니 학위는? 포기했다. 수료지 뭐. 난 너처럼 머리도 안 되는 것 같고 박사고 뭐고 아주 이제 신물이 난다. 아 근데 왜 연락도 없었어? 바빴지. 어 참 소문 들었다. 한방 크게 먹였다면서. 같이 한번 가야지. 좋지. 실례했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보자. 그래 그래. 주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네. 너무 오붓하고 좋다. 다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나도. 참, 소연이하고 박지철 씨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좋아하다니요? 아까 놀이공원에서 못 느끼셨어요? 아무래도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에이,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 여자의 직감으로 봤을 때 틀림없다니까요. 소연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까진 알았는데 그게 박지철 씨인 줄은 몰랐네. 수철이 그 녀석 나한테는 한 말 안 했는데. 분명해요. 틀림없다고요. 아. 아. 현우 씨 그거 모르죠? 내가 얼마나 쫀쫀하고 바가지만 긁는 여잔지. 그리고 얼마나 돈만 아는 여잔지도 모르죠? 미연 씨가요? 저요 친구도 없어요. 결혼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부 레벨이 맞아야지만 친구가 되고 동네가 같아야지만 친구가 되더라고요.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엄마한테 치이고 저 정말 우울해요. 나 어때요? 네? 미연 씨 친구로 나 어때요? 우울한 기분 풀어주는 게 진짜 친구죠. 안 그래요? 아, 잠시만요. 이 노래를 우리 오미연 씨에게 바칩니다.
Why do they not mind crossing in your style someday? Oh, dream maker to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유연씨는요? 즐거웠길 바래요. 아, 전 그리고 이거. 아, 맞아.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아, 잠시만요. 미연 씨를 비맞게 할 순 없죠. 자, 같이 가세요. 고맙습니다. 피곤할 텐데요. 그럼 푹 자요. 아빠도 없이 심심했지? 응, 조금. 그래서 할아버지랑 공놀이 했어. 그랬어? 근데 엄마 왜 아직도 안 왔지? 정말? 나 어때요? 미연 씨 친구로 나 어때요? 언제 들어와서 기척도 없이? 어, 방금. 어디 갔다 와? 또 병원 일이 늦은 거야? 어. 당신은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재수 형 만났어. 엄마. 나 차 많아. 어, 그래? 이나야, 엄마가 재워줄게. 오늘은 그냥 병원 자료 받으려고 만난 것뿐이야. 그것뿐이야. 응? 아저씨 오늘 즐거웠어요. 그럼 꿈속에서 만나요. 너 누구한테 문자 보내는 거니? 몰라도 돼. 너 바른 대로 대봐. 뭘? 너 박수철 씨 좋아하지? 거짓말을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보라니까? 응, 좋아해. 얘가 미쳤어. 왜? 좋아하면 안 돼? 안 되지 그럼. 박수철 씨는? 아저씨도 나 좋아해. 얘가 아주 점점. 언니도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이해 못해? 아, 그거하고 이거는 다르지. 그건 불륜이잖아. 금지된 불륜. 사랑이란 게 파란불 땐 통과하고 빨간불 땐 멈출 수 있는 거야? 빨간불일 때 건너면 사고 나잖아. 파란불 때도 사고 날 수 있어. 그렇지만 신호는 지켜야지. 사랑의 신호가 어딨냐? 얘가 아우 참, 너 큰일이다. 어떻게 하면 좋니? 아우 참. 아저씨 오늘 즐거웠어요. 그럼 꿈속에서 만나요.